장애 나 자경단이야. 한 명 죽이고 벌안 받아. 조심해. 경단. 네. 와.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잉? 아니 방금 발제비 짝벌 죽였는데? 그리고 폭탄 소리 들렸어. 째까째까 소리 들렸어. 그리고 어 자경단이요. 자경단이 짝벌을 갑자기 왜 썰어? 그건 그래. 왜 썰어? 아니 너 왜 이렇게 날 서 있어 이러는데 뭔가 꼴 받아서 죽였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넌 트롤이니까 넌 가라. 그래, 저런 자경단은 우리 마을에 필요 없어. 난 거위인데. 아니 짝벌이 폭탄 말 수도 있잖아요. 폭탄 누가 들고 있어? 내 손에 있어요. 기술자라서 일단 노력은 해볼게요. 아니 짝벌이 폭탄 말 수 있잖아요. 저는 제가 지금 이 마을을 내가 이 마을을 너밖에 안 남았어. 그냥 투표에 너밖에 안 남았다고. 내가 이 마을의 투표하라고 빡대가리야. 그만해. 자경단이면 너 같은 건 우리 마을에 필요 없어. 뭐 해 이제. 내가 죽여서 폭탄만 잡았을 수도 있잖아요. 안녕. 너 같은 건 우리 마을에 필요 없어. 너는 안녕. 어 우리 아니네. 동안 쉬고 있어. 진짜 자경단이었나 보다. 뭐야? 폭탄이 있는데 왜 같이 있어? 나 안 있을래. 아 맞네. 폭탄마가 있겠구나. 아 님들 나 영매사거든? 어. 나 지금 영매사. 계속 스킬 쓰고 있어. 어. 오 열렸다. 아직도 안 죽어. 오 여기 아직도 있네. 어 시험 뭐해? 롤롤롤롤. 우리 미션 거의 다 왔음. 나도 거의 다 했어. 나 이거 하면 끝. 그래? 열어봐. 아 잠깐만. 잠깐만. 상식이야. 상식님이다. 잠깐만. 신고. 이거 신고 가자. 신고 뛰자. 우리한테 폭탄이 있는 거야 지금? 신고. 아 너 너가 폭탄을 들고 있구나. 어. 상식이야. 당아 잘 가. 오 오케이. 어 뭐야? 아 당이한테 줬나 보다. 아니 바로 신형 합류하자마자 폭탄 달렸다니까? 우리 나나 누나랑 빈형이나 이렇게 같이 다녔는데? 너희 셋 중 한 명이야 이 싸가지 없는 자식들아! 아니야 우리 셋이 진짜 하루 종일 같이 다녔는데 상식님이 합류하자마자 폭탄 소리가 들렸어. 세 명 중 한 명이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라고! 다 조용히 해봐. 근데 세 명이서 다 같이 있었으면 애초에 당연히 안 주고 실제로 승상식이 합류한걸 보고 어? 셋 중에 한 명이 누르면 말이 되는 소리야 실제로. 당연히 안 주지. 맞긴 하다. 근데 그래! 잠깐 스톱 잠깐 스톱. 자 나나랑 하랑이가 착한 역할일 경우에 내가 계속 영매사 봤잖아. 근데 지금 더 죽은 사람 없지. 그럼 내 말은 설득력 있잖아. 그치. 난 영매사가 맞아. 만약에 하랑이도 착한 사람이고 나도 착한 사람이면 각자 입장에서 상식이 형을 찍으면 완벽해. 나 염탐꾼이야. 나 하루 종일 그 안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어두워져 있을 때 아들 나와가지고 미션 딱 한 개 남은 하랑이가 염탐꾼이라네. 내가 염탐꾼이야. 개돌이야 진짜 저 X야. 진짜 저 X야. 그래? 진짜 믿어. 진짜 제발 믿어. 나 집에서 어 너무 억울해 보여. 개억울해 진짜로. 너무 억울해 보이는데? 어 저 진짠데? 진짠데? 진짠가? 아니 진짜라니까. 나 방금 미션하고 이제 갑자기 폭탄 소리 들린 거예. 진짠가? 진짜 하랑이일 수도 있긴 하겠다. 그러게 이렇게 하면 무조건 상식님이 의심받기 좋은. 나는 솔직히 하랑이도 찍고 싶진 않은데 상식이 형이 너무 억울해 보여. 상황 이해했으면 자기 마음대로 찍어. 그래 소신 투표합시다. 소신 투표하자. 소신권 해. 어 나 진짜 미안해서 못 찍겠어. 진심이야 이거는. 너무 가슴에서 우러나왔다. 너무 상식님 몰아가기 좋은 상황이긴 했어. 저 얌체 같은 새끼. 와 진짜네. 오 끝났네. 나이스. 아 다 좋았다. 내가 왜 죽어야 돼? 그 짝벌은 진짜 그냥 썰렸어 진짜. 그냥 내가 이 마을을 지켰다고요. 짝벌 뭔데? 아시겠어요? 뭘 지켜? 진짜요? 그냥. 똑똑하다 당이. 역시 당이는 기본 머리가 있어서 똑똑해. 형이 그 안으로는 에이스테 바로 보이는 건데 형이 뭐 먹어요? 아 그래? 뭐 그래? 먹어요? 야 김밥. 아 나도 뭐 좀 먹어야겠다. 아옵. 어? 잠깐 어딨어 큰일났다 왜 아이고 왜 잠깐 나 설명해줘 아 왜 그래 말해줘. 아니 이거 내가 안 보이는 위치에서 재훈이랑 상식님이랑 둘이 담소하는 걸 들었거든. 근데 상식님이 김밥 먹고 있다 그러니까 재훈이가 나도 뭐 좀 먹어야겠다 그러더니 상식님을 먹어버렸어. 아니 그걸 보고 있었단 말이야? 아니 내가 옆에서 진짜 내가 귀 기울여 듣고 있었거든? 또렷하게 들어봤어. 아니 그리고 나중에 종 울리러 오니까 종 못 울리게 하려고 진짜 어? 쫓아와가지고. 아니 오늘 누나 하드캐리 많이 하네. 아 나 오늘 컨디션 최상이다. 가라 재훈아. 상식님만 패배자네. 아 이거랑 밑에 마지막 하나 야, 있어. 야 지금 나쁜 놈 아주 두근두근 하겠어.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야 마지막이야. 어 아직 조금 남았다? 어 뭐야? 야 면변병! 야 면변병! 너 왜 그랬어? 아 이거 짓했어. 근데 이게 또 참
마음이 좀 그러네요. 제가 또 사랑하는 동생을 이렇게 썬다는 게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니거든요. 썰어놓고 뭔 소리야. 남은 오리야 내가 알려줄게. 저기 박나나는 연예인이야. 그러니까 조심해서 죽여야 돼. 알겠지? 허 내가 스파이라서 알아버렸어. 끝인가? 끝인가? 아 이거 봐봐. 우리 남아있잖아. 여긴 안 오지 않을까? 임무 왜 다 안 끝내? 아닌가 내가 덜 했나? 아 내가 안 했구나. 이런 젠장. 내가 안 한 거였네. 양념하는 게 미션이었어. 나 짝벌이지 너 이거. 너 그래가지고 애들 못 죽이고 있었던 거지. 무슨 근데, 일이야? 근데 이거 제가 보안관인데 완벽하게 농락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게 이게 모든 것이 빈꾸라지의 지시라는. 아니야 이거 미션 승하자. 미션 아직 남은 사람 있어? 다 했어. 나 진짜 다 했어. 나야. 너 아직까지 미션 안 하고 있었어? 나 다 한 줄 알았는데 내가 안 한 거였더라. 나 왼쪽 아래 있어. 왼쪽 아래. 아 잠깐만 그걸 말하면 범인이 너한테 가지 않을까? 어떡하지? 야 짝벌아 그래, 너가 지켜. 너가 지켜줘. 짝벌이 저건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아 모르겠네. 아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 잠깐만. 그렇지만 왼쪽 아래인 건 헤이크죠. 편하게 미션을 하기 위한 헤이크였고요. 오빠라. 어 뭐야. 오 뭐야! 오! 잘 살았다 야! 잘 살았다! 짝벌아! 이게 됐다! 짝벌이랑 나랑 의심하는 와중에 너 지켜주려고 내가 짝벌 나나 쪽으로 보냈거든? 아 그래? 나 왼쪽 아래가 그거였어. 근데 페이크였어. 아 페이크였어? 나 오른쪽이, 오른쪽이었어. 그래서 일부러 왼쪽에 보내놓고 미션 하려고. 아 나나! 그런 거였어. 엄청난 지력있어. 바나나 TV. 자 찐막 캐거였는데 저거라서 슬퍼. 누구야 또? 아 또 누구야? 막판도 왜 이래? 아 씨. 어 자기야. 자기야. 이번에 자기만 들어야 돼. 왜 왜? 그렇고 그런 사람이야. 어 어떡해. 그 자기 친구한테 나 썰지 말라고 해줘 그럼. 오케이. 어 그러면 나 좀 안전할지도. 에이니 와피아라니. 들어. 오늘 드라마 대박이네. 그니까 오늘 시청률 고마워요. 윙? 아니 씨 뭐야?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펠리컨인 송화랑님이 절 먹었고 지나가던 상식님이 사랑님을 죽여서 제가 태어났어요. 오 상식님 고마워요. 까비라 씨. 나 세상 구해줘서 고마워 해야지. 알았어? 갑니다. 실현! 보안관이야 자경단이야? 둘 중에 하나 골라. 그냥 대충 골라봐 형. 보좌관 뿅. 보좌관 나 보좌관인데? 자야 상식이 인포임. 나 보좌관임. 예. 아니 잠깐만 근데 잠깐만 찍지 마봐. 왜? 왜요? 우리 자기 한 번만 살려줘. 아이고. 어 진짜 이거 진짜로? 우리 자기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당신 만나러 내가 이까지 왔는데. 착한 일을 하긴 했으니까. 누가 살려줬으니. 그래요.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아니 이거 지금 판사는 없어? 이 정도면 은인변에서 깨져야 돼. 자기야 말해줘. 나 손 씻었잖아. 우리 자기 이제 손 씻었다고 하니까 한 번만 넘어가주세요. 선생님들. 진짜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상식이 형이 자기 자경단이라고 했으면은 살아남았어. 내가 죽었어. 내가 자경단이고 이번 판도 날짜 효과로 상식이 형이 살았겠다. 상식이 형이 나 자경단이야 이랬으면은 어 아니야 내가 자경단이라서 내가 죽었어. 오! 뭐야? 나머지 하나 암살자네. 어 자기 살았다. 잼님 어떻게든 죽는구나. 어떻게든 죽었네. 어? 오케이 나도 봤어. 당아! 봤어. 연예인. 그리고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어떻게 죽여 연예인을. 아 그것도 맞긴 하네. 맞는 말이군. 반박할 수가 없다. 명명명이 죽었는데 알죠? 그 저 아닙니다. 아, 저 진짜 잠시만요. 아닙니다. 멈춰봐요. 저 진짜 가만히 아, 가보다는 내가 있었어요 진짜. 잠깐만요. 조용히 해봐요. 지금부터 말하면 범인이야. 럭질성. 누구를 달아야 할까요 럭질성? 병님이 직업을 전 알아요. 짝벌일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펠리컨에서 구해줬을 때 신고를 할 맞네. 이유가 없지? 어 연예인 말하는 거야? 됐어 임마. 잠깐만 기다려봐. 안 돼. 얘 많이 줬어. 기다려. 네, 또 연인이야? 아니야. 아무 사이 아니야. 아 어떡하지? 난 어느 편에 서야 하지? 이거 우리 셋이서 하나 하면은 짝벌 안 죽을 수 있어. 누굴로 해? 짝벌아 정해. 짝벌 하나 정해봐. 만당으로 가자. 어 비기니까 이제 죽진 않아. 봐라 우리의 화이팅. 원래 세상은 그래 인정으로 돌아가는 거야. 자기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난 숨어 있어야겠다. 에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착벌을 없애버리면 연인승을 할 수가 있어. 이게 범인에게 동조되는 스톡홀름 증후군인가 뭔가인가. 원래 그런 거지. 원래 이렇게 내조해야 되는 겁니다. 만당이랑 만당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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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당 여기. 아이씨 이거 애들이 죽여줘야 되는데. 나 일로 들어와봐. 나 들어와봐. 위에 애들 있어. 봤어? 위에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안에 있어. 위에 빈이랑 있어. 여기 여기 위에 빈이랑 있다. 이게 이러면은 딱보라 너가 기회를 가지려면 그래도 한 명 같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아 우리 같이 할 수 있다. 뭐라? 딱보라 일단은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오리 하나 줄이고 하자. 우리도 한번 봐줬잖아 지금. 그래 이번에 상신형 보내자. 우리가 한번 봐줬잖아. 그러면 나도 같이 주고. 그러니까 짝발 보내고 2대2 하자 그냥. 그러면 해야 되지. 내가 곱게는 못 가겠고. 야 한번 찍어봐라 우리. 오케이. 우리 지금 찍고 가라.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누나. 아니 우리 우리 셋이 상신형 찍으면은 겁이 승돼. 자기야! 그래 우리 거위잖아. 야 나나야 대답해. 거위야 연인이야. 우리는 운명의 만남이잖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 사람이. 야 박나나 박나나 너 오리랑 잘해봤자 얼마나 잘될 것 같아. 결혼까지 할 것 같아? 버러지들 말 듣지마. 오리랑 결혼하면 신세 망치는 거야. 밑에 것들 말은 들어선 안돼. 마음 정해. 그래 거위 승하자. 날 믿어. 자기 누구 찍을 그냥. 건데 건너뛰어! 건너뛰어! 야 박나나! 그렇게 부려주다가 자기야 가서 썰어 빨리! 너 미쳤어? 내가 알려줄게. 오케이. 빨리 찾아 들어가자. 어디 있을까? 오 여깄다 만당 여깄다 만당 아래쪽에 있었어. 여기 만당 여깄다. 만당 여깄다 응 와봐. 만당 씨 응 와봐. 아 텔포탄다! 어디 갔어? 네? 애들이 울리지? 아 근데 울려도 영원히 안 끝나. 됐나? 됐어? 와 이겼다! 와 대박! 야 이걸 연인승리 하네. 야 역시! 자기 편들기 잘했어. 연인승리 처음 본다. 그니까 와 공급을 뛰어넘은 사랑. 이건 신기하네. 처음에 봐준 거 잘했다. 아니 승승 손 뗐다 그러고 살인을 몇 번을 저질렀는데 이거를 좋아한다 그런가? 누나 끝났어 이제. 미안해. 앞에 가로막는 애들 다 썰어줄게 내가. 아 너무 멋있다. 박나나가 가로막으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다고요? 어쩔 수 없어. 2도전에 그냥? 쇠빙선인데 쇠빙선? 쇠빙선. 와 재밌었다. 재밌었다 막판. 아직 한 명 남은 건가? 맞네 뭐야. 아 아니다. 펠리콘이나 뭐 그런 게 있나 보지? 너 펠리콘이지? 삼켜봐. 삼켜봐. 아니야? 아, 너 들어가고 싶어? 어. 아홉 해봐. 우와 진짜였어! 우리 나나가 원한다면 야 내가 뭘 못해주겠냐? 아 날 놔줘. 따뜻한 내 배로 들어오고 싶다는데 우리 여동생 나가고 싶다는데 뭐 겨울에 이거 어떻게? 야 잠깐만 이러면은 근데 임무승밖에 못하는 거 아니야? 지금 거의밖에 없는데? 아 그러면은 망했는데? 나 임무 못하자. 나 임무하게 데려다줘 명명명. 배 안에서도 임무 되나? 조금 위에 좀 오른쪽 위에 좀 더 위. 아 미션 안 되네. 안 되냐? 어 망했다. 아 이거 아쉽다. 이거 아쉬워서 어떡하냐. 아 그니까 말이야. 에이 이거 배 안에서도 안 되는구나. 아 이거 펠리칸이라 가지고 이거 할 수가 없어. 아 오리를 먹어야 되는데 만나면 그냥 먹어버리자. 아 따뜻하다. 엄마 나 상신 이모 다 했으니까 좀 훔쳐다닐게. 나 이모 다 했어. 오케이 엄마 뭐라고? 뭘 썰어봐? 비니가 안 보이긴 한다. 비니가 신고했는데 비니가 보인다잖아. 그래서 재훈이도 잡았고. 어 불 딱 붙어 가발이 움직이지 마. 움직인다. 아 내 머릿속 가발이가 그냥 가만히 있자. 괜히 흩어졌다가 또 아니면 저거 종을 같이 울리러 갈까? 저까지 있다 여기. 아 나 이거 미션이 있어. 아 미션이 아니구나. 이거 불 켜는 거구나. 아이고 밝다. 나도 미션 끝났어.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빈형 맞는 거 같아.
과제 한 명. 엄마 어땠어? 시끄러, 이 자식아. 하계 외에서 준비하고 있어. 안 하고 있는 거네. 엄마, 나 2절 부른다. 어디서 죽은 거 아니야? 엄마, 아닌 것 같은데. 나 2절 부를 줄 알아. 이미 어디서 죽은 거 같은데. 너무 없어. 엄마, 2절 부른다. 니 그러면 엄마 애국가 4절까지 있어. 엄마 감당할 수 있어? 잠깐만 상식이 형 나 엄마, 얘기 좀 상식이 형 먹을래? 애국가 2절 들을래? 엄마가 선택해. 그러니까 인물을 엄마 다 하자 다 하자고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엄마 왜 대답 안 해? 네 엄마 뭐 다른 사람하고만 말해? 와 이거 아니 아니, 아 너무 시끄러워. 아니 너무 내 머릿속 까불이가 너무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 비닐을 괜히 삼켰어. 판단력을 잃어버렸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빛나타 글라스는 개쩔었다. 아니 누나 송아랑 먹었으면 이겼어. 아 송아랑을 먹었으면 이겼어 내가. 송아랑이 보안관이니까. 어 나 이거 진짜 마인드 컨트롤 당했나 봐. 아니 비니가 자꾸 상식을 삼켜 상식을 삼켜 그래가지고 상식을 삼켜버렸어. 와 나 어, 진짜로 마인드 컨트롤 당했다고. 아 아, 진짜 맞네. 하랑이를 삼켰어야 됐구나.